이 자식! 가사가! 잠깐만! 뼈 맞았어! 삼번갈비뼈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주지! 나쁜 괴물딱지 같으니! 잠깐 타임! 아 씨발 뼈 때리는 게 어딨냐고! 맞죠?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아니 진짜 뼈라고 그게! 잠깐! 진짜 잠깐만! 숨을 못 쉬겠다! 갓다! 감독님, 한 번만 더 가시죠. 다음엔 진짜 축사발을 내버릴 수 있는데. 아니야, 충분했어. 그리고 어떤 히어로가 축사발을 내? 아직 분이 안 풀리는데. 뭐라고? 아니에요. 씨발, 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남맞았는데. 연기가 아주 실감나던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늘었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처맞은 거예요. 어? 아니 왜? 지혜랑 단둘이 여행 간 거 걸렸거든요. 지혜가 누군데? 쫄트라맨 여친이요. 너 유부남이잖아. 레스는 원래 일부 다처제예요. 아휴, 암만 그래도 네가 선배잖아. 선배를 그렇게 개패듯이 패? 그게... 오면 네가 선배하던가 이 새끼야! 왜 그랬어? 그게 아니어도 어떻게 잘나가는 히어로한테 함부로 해요. 난 고작 괴수인데. 그런 놈이 짤트라맨 여친은 어떻게 꼬셨어? 제 입으로 말해요. 왜 홍조 띄우고 지랄이야? 너 닭붙게! 선배,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지. 생각해보면 저 신인 때부터 챙겨주신 분인데 그러면 안 됐어요. 그럼 우리 다 푼 거지. 네, 대신 제목까지 지혜한테 잘해주세요. 그건 걱정 마. 자, 오늘도 괴수 처맞는 신 들어갑니다. 오디오 좋고 카메라 좋고. 자, 레디 액션! 살살 좀 부탁할게. 어제 부러진 8번 갈비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저만 믿으세요. 야, 으아! 아이고, 나 죽네! 이게 아닌데? 야, 너 괴수랑 무슨 일 있었냐? 예? 무슨...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둘이 분위기가 묘하길래. 아, 감독님만 알고 계세요. 저 얼마 전에 헤어졌거든요. 정말? 아니 왜? 지혜가 괴수 선배랑 바람이 나서. 지혜가 누군데? 제 여자친구요. 아니 이럴 수가. 예? 실은 괴수 걔 있잖아. 걔 유부남이야. 후배! 아직 촬영 전인데 커피나. 개 새끼야! 어떻게 지혜한테 그럴 수가 있어? 경찰 불러! 바로 이거야! 그만 화 풀어라.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니잖냐. 무엇보다 짤트라맨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촬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 말인데 짤트라맨의 필살기인 미사일 드롭킥이지. 그걸 진짜 미사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셨어요? 잘하면 내 차기작에 캐스팅해주지. 자네처럼 한물간 괴수한테 흔치 않은 기회야. 그렇기는 한데 휘지지 않을까요? 에이, 명색이 괴수인데 미사일 한두 발로 어떻게 되겠어? 그런가? 아, 이게 아직 맞아보질 않아서. 에이, 알았어 알았어. 보너스도 주면 되잖아. 보너스? 그러고 보니 꼬돌이 딸 생일이었지? 보너스 받으면 예쁜 구두를 사서. 괴수와 미사일의 안전을 위해 약 10분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촬영이기도 하고. 미사일이 탄두 중량 2톤짜리 전술핵 무기였단 말이 있는데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괴수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되게 시끄럽네. 엄마? 욕만 당하다 죽은 괴수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긴 개뿔. 너는 삼겹살도 안 먹냐?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먹는다. 왜? 그럼 돼지는 안 불쌍하고 괴수만 불쌍하다 이거야? 그거랑은 다르지 미친놈아. 나 대고 미친놈이래 이 미친놈이.